자, SPR 300 컨버저 키트 예고했고요. 받았습니다, 저도. 자, 제가 게임도 예고를 잘 하는 사람인데 제가 살다 총을 한번 예고해보네요. 일단 외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지금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크게 하다 있어 보이진 않고 적당한 강성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적당하게 이쁜 색감으로 됐습니다. 어우 잘 빠진다. 바디는 이렇게 생, 리시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리시버 그리고 이 VSR 타입의 탄창 그리고 이제 이 SPL 탄창 이게 실제 위치에 들어간 탄창이죠. 판은 이제 여기다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부 탑커버 레일 마운트 그리고 얘도 아마 엠락 마운트 같아 보이긴 한데 아마 좌우쪽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잘 안 다는 타입이 잘 다른 거 안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스나이퍼건에 그렇게 막 옵틱을 장착한 그런 유저가 아니라서 스코프만 딱 장착하고 사용을 하죠. 그리고 얘는 예, 육각나사 볼트들 이렇게 여분으로 왔습니다. 얘는 뭐지? 조립을 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아빠의 세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습니다. 자, 뭐 조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아웃바렐은 안에 이제 이너바렐과 챔버가 들어있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챔버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허벅부분까지 장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게 VSR 타입이라고 이제 보통 해서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TD 탑다운 센터 방식의 TDC 방식의 허벅부분을 허벅 챔버 방식을 이쪽에 치워져 있는 호흡구멍 방식은 이제 이렇게 치워쳐준다는 이렇게 말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일정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호흡구멍 챔버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자,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텍41과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는데 방식이 이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러면은 육각을 동봉된 육각을 이용해서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3mm? 3mm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앞바렐이 조졌습니다. 자, 너무 돌리면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정비할 때 괜히 또 이제 나사선 마모돼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동봉된 게 이제 상부 레일 이건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기다 뭐 안 달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이제 스코캠이나 이런 거 달 때 쓰는 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레일 장착해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도 이제 나사구멍이 있습니다. 아, 나사구멍에 맞는 나사는 안에 보면은 있었는데 자 이거 이용해서 여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3mm일 거예요. 아마 3mm 해가지고 하부 리시버를 체결을 해줍니다. 너무 막 조지 마세요. 이것도 나사 빠갈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만 이렇게 해주시고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바디 세팅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트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볼트. 먼저 편의상 이걸 접어주는 게 낫겠죠. 뒤에서 넣어야 되니까 접어주고 뒤에서 볼트를 방아쇠 누른 채 이렇게 뒤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한번 걸릴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VSR 이게 타이틀이 여기 가운데 중간에 걸리게 되는데, 여기를 뭐 육각이나 뭐 아니면 뭐 사이를 이렇게 있는 트리거 쪽 시어를 이렇게, 아 이게 일자 드라이버가 긴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어 쪽을 눌러서 밀어서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스토퍼를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라이서 스토퍼를 넣어서 자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은 이제 모든 조립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뭐 성능 테스트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솔직히 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기본적인 뭐 재질이나 이런 것도 튼튼해 보이고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장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음이 상당히 조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매우 중요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만족입니다. 조만간에 한번 야외에서 이제 실제 사격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집에서 공격발이나 하고 가지고 놀아야 되죠. 네. 자, 지금까지 목금했습니다. 조만간에 이거 가지고 밖에서 게임 뛰는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